아이스타트 AF는 IAF랑 완전 다른 기능입니다. 이거는 라이퍼라는 어댑터를 사용했을 때 뷰파인더에 눈을 가져다 대면 반셔터를 대신 눌러주는 기능이에요. 찾으시는 기능하고 완전 다르죠? 그럼 IAF는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사용자 정의 키에 있습니다. 참고로 초기화 상태에서는 방향키 가운데 버튼에 할당되어 있어요. 이게 마음에 안 들면 사용자 정의 키에서 변경하시면 되는 거고요. 네, 그럼 일단 사용자 정의 키의 기능을 할당해 보시고요. 그럼 저는 이제 기능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몇몇 분들이 착각을 하고 계시는데 이 기능을 이용하려면 버튼을 계속 누르고 있어야 됩니다. 버튼을 안 누를 때는 IAF가 작동하지 않아요. 참고로 IAF는 인물이 고개를 왼쪽으로 돌리건 오른쪽으로 돌리건 고개를 아래로 숙이건 무조건 눈을 추적해줍니다. 뭐 추적을 못한 경우는 그냥 뭐 뒤통수 이런 건 당연히 추적을 못하죠. 그리고 저조도 상황에서는 IAF가 작동을 안하고 대신 얼굴 인식으로 작동을 합니다. 그럼 한번 알파9이 어디까지 눈을 추적할 수 있는지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테스트 모델은 전데요. 거북목이 이렇게 심할 줄은 전 상상도 못했네요. 네, 동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눈은 렌즈랑 가까운 쪽을 추적해줍니다. 뭐 왼쪽 눈은 무조건 우선시한다 이런 설정은 따로 없어요. 그냥 무조건 렌즈랑 가까운 쪽을 추적해주는 거고요. 네, 다시 한 바퀴 돌아보겠습니다. 아, 이 뒤통수 왜 저렇게 머리가 없죠? 네, 뒤에서 바라볼 때는 추적을 못하고 왼쪽이나 오른쪽 딱 측면에서부터 바로 추적을 시작하네요. 자, 그럼 IAF가 어느 거리에서부터 추적을 시작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수평으로 촬영할 때는 이 정도 거리에서부터 촬영이 되고요. 이게 아마 렌즈가 55.8 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보시다시피 IAF가 AFC에서도 작동이 되니까 아이들 찍어줄 때 참 좋습니다. 네, 그 다음에 수직으로 촬영해 봤는데요. 저렇게 먼 거리에 있는 피사체도 눈을 잘 추적해 줍니다. 진짜 기가 막히네요.